음해하기 때문에 이 잣나무가 적합하다는 것이 있어요. 요즘은 도구들이 개발돼 일이 그나마 수월해진 편이지만 도구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로 일일이 껍질을 부쉈습니다. 잣 손질을 마치고 나면 이가 흔들려서 겨우내 고생을 했다는 사람이 태반이었죠. 옛날에는 없었어 이런 것도. 이런 것도 없었어요. 이러다가 이 든든한 사람들은 이러다가 깨고 이런 식으로 다 깨가지고 사용하고 먹고 이제 그랬지. 이게 그래 이 남은 사람은 돌아다 저런 식 저 돌아다 독도들 뜯어서 깨고. 겉을 벗겨내면 속껍질이 군데군데 남게 되는데 이게 황잣입니다. 황잣은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보통 유통되는 것은 속껍질을 제거한 백잣입니다. 피자 사서 까면은 이게 황잣인데 황잣을 또 벗기기 위해서 이 후라이팬에다가 이거 서서히 볶으면은 껍데기가 서서히 벗겨져요. 그러면 이제 미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. 이 작은 한 알에 들이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죠. 앞으로는 수종가에 띄워진 잣 한 알도 감사히 먹어야겠습니다. 겨울은 깊고 인적은 드문 내촌면의 외딴 마을. 아니, 주변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이 살죠? 자연이 주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. 멍멍이 소리다. 저기, 아, 저긴가 본데요. 이야, 집이 산 밑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. 외딴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한 부부가 삽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세상에, 경치가 끝내줍니다, 정말. 이야, 세상에. 복잡한 세상사가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자연의 품 속에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? 이곳에 들어와 보니 부부가 이 산골에 머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경사가 있으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걸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. 딱이네. 비료 부대 타고 썰매 타는 걸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도시에 살아가지고 이런 걸 뭐 TV에서만 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왔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타면 내려가나? 어이구.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. 돌뿌리가 자꾸 걸려. 야, 근데 대박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, 너무 재밌어요. 아이고, 우리 손주들도 오면은 그냥 그 타요. 아, 그래요? 예. 오늘도 눈이 많이 왔고 내일은 더 좋아진다는데 큰일 나고. 이번 주 추위 계속 있어. 산 깊고 물 좋은 이곳은 이제 부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. 도시를 뒤로하고 그렇게 산골 사람이 된 지 벌써 여러 해. 이제 도시에서의 삶은
아득하기만 합니다.